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축소되면서 중학교 1, 2학년은 생애 첫 지필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. 그런데 학교 자율권이 있다 보니까 시험 과목이 천차만별입니다. 강원도교육청은 주요 과목에 대해선 모든 중고등학교가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시험을 치르는 학력 향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허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간고사라 불리던 1회고사가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시험 과목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. 두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다섯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.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 중학교 평가 방법을 조사했더니 지필평가를 두 번 치르는 과목은 10과목 중에서 평균 1.4개에 불과했습니다. 한 학기에 1회고사와 2회고사를 모두 치르는 과목이 두 과목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. 1회고사 때 한두 과목만 치르는 학교의 경우 2회고사 때 한 학기 전체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는 과목이 많아져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. 2회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 번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아마 두세 배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. 강원도교육청은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지필평가를 치르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작은 올해 2학기부터. 과목은 대입 수능 주요 교과인 국어와 영어, 수학과 사회과학 다섯 과목입니다. 학기별 2회 이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드리면 반드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.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에 중요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강화합니다. 교원들의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 마감 전 선제적 점검 방식으로 바꿉니다. 다만 학생 전체 생기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기재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입니다.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와 외국어, 수학과학과 관련한 경진대회를 활성화합니다. 단 영재 발굴 목적이 아니라 학습 흥미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예비 중고등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인성 적성 검사와 전환기 교과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.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겨울방학 기간이라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. MBC 뉴스 허주입니다.